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학과 학생인 것 같아요. 건축학과 학생인데 어떤 몇몇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번 학기 때 처음 파라메트릭이란 존재를 어떤 건축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저 어려운 비정형 건축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방학에 모델링 툴을 라인으로 선택을 하고 배우면서 그래서 뭐를 배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 와중에 방학 때 어떤 유기적 건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알게 됐고 그 비정형 가로 열고 파라메트릭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가로 닫고 구조물들을 어떤 그이 질문 주신 그 학생분의 프로젝트에 응용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고, 특별히 이제 그래소포를 공부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막연한 이제 생각으로 일단 자료를 찾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신으로 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설명이 깊지 못한 점을 이제 좀 양해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이 질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대학교 건축학과 뭐 1학년, 2학년 혹은 3학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파라메트릭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라메트릭을 접할 때 어떤 개념보다 케이스를 먼저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만 파라메트릭의 이해를 머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 이해한 것들이 모여서 계속 잘못 이해한 것끼리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이해가 갔을 때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이해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특별히 당연히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분들, 어린 친구분들, 갓 건축을 시작한 분들은 이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어떤 큰 개념이기도 하지만 건축 안에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하나의 자그마한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 처음 접하는 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어떤 건축가가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쓰는 랭귀지라든지 그래머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쓰는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죠. 겉에 있는 형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나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좀 저는 경계하는 게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파라메트릭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의 어떤 부분만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 어떤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건축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사실 더 먼저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그러니까 적용을 해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건축에 특별히 이제 컴퓨팅이 발달하니까 계산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좀 수치적으로 만들어 놓고 파라메트릭을 잘 만들어 놓고 이 파라메트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컨트롤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는 건 사실 없어요. 건축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고 워낙 사람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한 번씩 묶어주고 다시 또 파라메트릭하게 가고 다시 결론을 지어주고 또 파라메트릭하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메트릭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 때도 너비랑 깊이랑 높이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다 파라메터거든요. 어떤 내가 뭔가를 디자인할 때 파라메터를 내가 끄집어내고 이 파라메트릭으로 하여금 이 지오메트리를 디자인한다. 가령 박스가 있을 때 너무 좀큰것 같아요. 좀 줄일까? 이건 파라메트릭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인투이션에 의존해가지고 줄일까? 키울까? 어떤 이런 식의 저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크다, 작다 했을 때 줄일까, 넓힐까 했을 때 이미 경험적으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이걸 줄인다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파라메트릭한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도는 건데 이걸 좀더 익스플리시트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명백하게
이 파라메터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다 파라메트릭한 그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사고하는 방법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파라메트릭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파라메트릭을 썼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막 포장을 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잡지에 실리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포장된 것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안에 파고 계속 들어가면은 이 파라메트릭 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메트릭에 포장을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은 부분적으로만 파라메트릭하게 해놓고 이것들이 마치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로직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하나 예제를 갖고 파라메트릭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파사드가 될지 아니면 레이아웃이 될지 어떤 특정 부분에서 파라메트릭한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픽스해가지고 다시 넘긴단 말이에요. 다음 스텝으로. 거기선 사람이 매뉴얼리 어떤 직관에 의해서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이건 파라메트릭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이 있다 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느 부분에 파라메트릭한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파라메트릭을 컨트롤할 때는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파라메트릭을 뺐다고 해서 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 파라메트릭을 뺐어. 그러면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과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알고리즘이냐, 이 건물에서, 이 사이트에서, 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게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능력인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봤을 때,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비정형을 파라메트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박스 형태가 가장 파라메트릭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되게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도면 치잖아요. 요즘에 이제 캐드로 치나요? 저때 이제 손으로 쳤는데 손으로 치던 캐드로 치던 우리가 치수로 다 이렇게 디멘션을 뽑아가면서 디자인하죠. 이게 다 파라메트릭을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그 제가 저번 비디오에도 만들어놨지만 이 파라메트릭이 끄집어낸다고 파라메트릭이냐? 아니라는 거죠. 파라메트릭에 릴레이션십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디펜던시가 걸려서 의미 있는 디펜던시가 걸려야 돼요. 가령 뭐 벽체가 일정 이상 늘어났을 때 가운데 기둥이 생긴다던가. 왜냐면 너무 스팬이 길러지면은 가운데 서포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둥이 들어간다던가, 벽이 들어간다던가. 뭐 벽이나 기둥이 들어갔을 때 물량이 어떻게 산출된다던가. 이런 릴레이션십들을 디파인, 그러니까 정의를 해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정의함으로써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그걸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형태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메트릭한 건물들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 근데 이제 흔히 이 건축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이 비정형 건축을 파라메트릭으로 이렇게 이퀄해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브 어떤 복곡면의 어떤 그 벽체라든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벽체가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웃긴다는 거죠. 이게 so what?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됨으로써 뭐 공기 역학적으로 벤틸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은 뭐그 사람의 퍼셉션 그러니까 뷰어빌리티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라이트 태양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어떤 파라미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칼큘레이션 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를 막 한다고 했으면 오케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딱 어떤 복곡면의 어떤 커브를 비정형의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파라메트릭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라메트릭으로 만든 이유가 사실 곡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곡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넙스 혹은 베지어 커브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게 되게 파라메트릭한 지오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커브도 되게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커브가 있고 익스플리시트 커브가 있고 파라메트릭 커브가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익스플리시트 커브랑 파라메트릭 커브를 같이 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커브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결국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이 커브가 드라이브 되는 각각의 포인트점이 있고 이 포인트의 웨이 값으로 이 커브의 차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포인트들 있고 포인트들의 커브의 차가 있다고 그랬죠. 다 데이터예요. 다 파라메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이렇게 어떤 컨트롤 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 파라미터들의 어떤 값이 같냐에 따라서 커브 측 값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한가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커브의 척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파라미터의 연결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봐서 이 커브값을 디파인하는 이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브의 척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그 파라메트릭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아 그래서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하게 컨트롤하는 게좀더 말이 되는구나, 맥센스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정형 건물 이코르 파라메트릭 웨이라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더 건강하지, 그냥 비정형, 예를 들면 막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파라메트릭한 방법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안에.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왜 나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뭔가 갖고 있고 그 룰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고, 막 복곡면, 단곡면이 막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형 건물이 더 파라메트릭하다라고 보는 게더 맞아요. 왜냐하면 더 직관적으로 이제 처음 비기너 분들은 명확하게 파라메트릭을 뽑아내가지고 직관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시설물의 그 파라메트릭한 방법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형태적인 거는 아웃컴이에요. 형태적인 거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퍼스트 이펙트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퍼스트 이펙트는 뭐예요? 암이 낫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컨 이펙트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나쁜 네가티브 이펙트가 아니라 세컨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따라오는 반장 있으면은 부반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이게 뭐 네가티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장 있으면 부반장 있고 대통령 있으면 부통령 있듯이 이펙트가 있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는 나쁜 이펙트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디파인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과 함께 그러니까 쿠킹될 요리가 될그 파라미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들은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곡면이 될 수도 있고요. 커브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디자이너가 어떻게 룰을 정리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공공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플로우냐, 사람의 플로우냐, 아니면은 공공시설에서 나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비어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의 퍼셉션, 어떤 시퀀스를 다뤄낼 거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공간들이 있을 때 공간들이 어떤 시퀀스로 연결이 되냐, 왜 연결이 돼야 되냐, 여긴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냐, 이 파라미터들을 내가 디자인을 할때 어떤 룰들을 적용하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맞아요. 단순하게 오프닝이 막 이렇게 형태로 났고 막 벽체가 올라갔고 이거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아웃컴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약간 되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뻐 보이고 뭐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더 짙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해되시나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어떤 숫자들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이 숫자들을 정말 그 타겟 옵티마이즈된 타겟에 딱 맞추고 막 이러려면 알고리즘을 다 짜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으니까 굉장히 하이 레벨로 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하이 레벨은 뭐 하이 레벨은 조건 로우 레벨은 나쁜 게 아니라 하이 레벨은 어떤 휴먼 랭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합의할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하이 레벨이라 그러고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실제 코딩을 짜는 거예요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우 레벨은 힘드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주가 건축 디자인이라고 본다면 그 상위 레벨로 아 나는 여기서 이런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는 맥시마이즈 되는 파라미터고 이 파라미터는 미니마이즈 되는 파라미터고 이 파라미터는 에버리지가 같아야 되는 파라미터여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룰들을 정하는 거예요 하이 레벨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인투이션 직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파라미터라이즈를 해보고 이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타겟에 끌고 가냐 이 훈련을 해보는 게 사실 더 정상적인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그라스호퍼랑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랑 또 이퀄로 놓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살짝 교통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겠어요. 그 뭐야 그 갑자기 프로그래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워드박스인가? 하여튼 그 지오메트리가 있고, 이 지오메트리를 브러쉬로 이렇게 누르고 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버스 웨이죠. 사람이 있어. 우리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좀더 나와야 돼. 좀더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 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아웃컴들을 보면서 우리가 형태를 디자인한다고요. 그쵸?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형태를 디파인하는 건 파라메터에서 디파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됐네. 좀더 키워야겠네. 줄여야겠네. 그래서 줄일 때마다 인터널리 파라메터들이 변화되겠죠. 근데 파라메터링은 반대 방법이,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포워드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라메터는 그냥 아웃컴이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형태는 아웃컴이고, 내가 파라메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파라메터 조절하면 이게 형태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텀업, 탑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마야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에요. 마야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가능해요. 마야는 업스에서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3ds Max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스택들을 높여서, 그러니까 스택들을 놓으면서 디자인하는 방식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파라메트릭을 쉽게 지원이 되지는 않아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근데 라이노는 그라스프 빼고도 그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라스프 나오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라이노 3인가 4때부터 나왔는데,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몇 가지 스택을 올려놓고 그 히스토리를 이제 컨트롤 함으로써 이제 파라메트릭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라스호퍼 한번 봐보죠. 그라스호퍼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그 벽체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도 히스토리가 있죠. 라인이라는 히스토리가 있고, 옵셋 있고, 그다음에 익스트루전이 있고, 캡을 씌워요. 이네 개의 히스토리가 쭉 리니어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의 파라미터는 다 독립적으로 뜯어져 있고, 한 파라미터로 움직였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눈에 보여지겠죠. 예. 그런 방법들이 좀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파라메트릭을 구현하기 쉽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코딩을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긴 한데 그걸 다 처음부터 못하게 되니까. 그라스호퍼로 조금 친해지는 방법은 좋아요. 하지만 그라스호퍼가 파라메트릭 트리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지원이 되지만 이코르 파라메트릭을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밖에 못 머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라스호퍼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 자체가 이제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라스호퍼가 취하는 패러다임은,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도 많이 해요. 결국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비주얼하게. 예를 들면 맥스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맥스에도 있고 언리얼 엔진에도 이런 그래프로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예. 애프터 이펙트에도 있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라스호퍼가 그걸 취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파라메트릭을 구현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메트릭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메트릭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떤 사고를 하고 이 사고를 구현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implemen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구현 단계에서, 아, 이건 파라메트릭이 좀더잘 구현이 됐구나. 아니면, 아, 이거는 솔직히 그냥 손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파라메트릭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고 방식들이 많이 적용이 안된것 같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라스호퍼를 하다가, 혹은 예제를 따라 하다가.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축적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파라미터를 추출해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내고,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추출해낸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릴레이션십들을 만들고, 이 릴레이션십들이 어떤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파라미터를 끄집어내는 힘, 릴레이션십을 정하는 힘,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게 포인트다. 그리고 형태는 뭐 복공면으로 가져가든 아파트 박스 형태로 가져가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인 거죠. 자유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면 좀더 right approach, 좀더 맞는 approach가 아닐까, correct한 way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처음 파라메트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두면 나중에 물론 더 깊게 들어가시고 깊게 들어가실 때마다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가 완전 업사이드 다운 될 거예요. 완전 바뀔 거예요. 그런 게몇번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하면서 아, 이런 게 파라메트릭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하나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은요. 내가 어떤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야 아니면 나는 뭐 컴퓨터 너드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하는 하나의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보시고 제가 전에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러니까 컴퓨팅을 전혀 모르는 형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그런 형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 파라메트릭한 부분들이 전혀 안 부딪혀요. 왜냐면 그분은 컴퓨터를 몰라서 그렇지, 컴퓨터로 임플레멘테이션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온 형들이에요. 해온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로우 레벨로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잘 몰라.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게 잘 돼요. 그럼 그런 공통점을 곰곰이 보면은 이 사람은 디자인을 할때그 파라미터를 끄집어내고 디컴포즈하고 그것들 다시 연결하는 것들이 그냥 이미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런 패러다임으로 해온 훈련을 많이 하신 형들,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그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잘 통한다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학년, 2학년, 저학년 친구들이 접근하게 되면 나는 꼭 굳이 컴퓨터를 안할 거야. 너네들이 컴퓨터를 하니까 파라메트릭을 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동원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내고 내가 어떤 액션을 가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추출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주고 이런 액션을 줄 거다. 이 데이터 드리븐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파라메트릭한 방법이다. 그중에 파라메트릭한 방법이 있다 정도라고 알아두시고, 컴퓨터랑 안 친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고하는 방식들, 앞으로는 데이터가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그 어떤 지금 원래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친다면 그 스타일을 키워나가시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사고방식을 접목시켜서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이 정도면 된것 같고, 또뭐 질문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